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전국 하수를 분석한 결과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마약 범죄는 암수 범죄라 해가지고 실제로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연간 한 2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최고 28배, 50만 이상 되겠죠. 학생이 이제 494명이니까 3.1%를 차지하고 회사원이 1,000명이 넘어요. 6.3%나 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엄청 일반화되고 누구나 청소년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20, 30대가 이미 전체 마약 사범의 5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고 더구나 내 19세 이하 청소년들까지 지금 마약 사범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고 자책하고 하고 후회하고 근데 안 이거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내가 벌써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미쳤다 이거 울면서 자기가 하고 나면은 엄마 나 다시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누가 붙는 듯이 찾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지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마약류가 과도하게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상시 느끼지 못한 더 자극감을 느끼게 돼요. 그걸 한번 맛보는 순간 잊을 수가 없죠.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양이 늘어나가면서 후유증은 더 심해지고 또 갑자기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겠죠. 또 반복하게 되고 마약류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평생의 즐거움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뭐 교류를 많이 하지 솔직히 말해서 나와서 뭐 보자 뭐 이렇게 하자 뭐 같이 뭐 좀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몇 번 왔다 갔다 살다 보니까 이제 돈빌리는 것도 마약관이 있는 싶다고 볼 수도 있지 그렇죠. 법무영감에 따르면요 교정시설 출소자 중 마약류 사범의 재복역률은 48.4%로 비율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재범률 또한 매 3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마약 중독은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중독이란 건 병이거든요. 질병이라는 거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죠. 또 질병이 걸리면 내가 낫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죠. 그 중독이 되면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되지 치료 없이 회복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치료보호제도 그리고 우리 또 원장님이 지금 계신 국립분모병원에서는 치료 감호제도 그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두불 현황을 좀 본다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7만 5천 명 정도인데 이 중 정부의 지원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은 사람은 1,252명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보자면 오히려 마약 사범 한 사람에게 드는 치료 비용이 형사 사업 비용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적으로 가는 비용보다. 예. 그래서 치안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등 유해 약물에 인한 형사사법 비용이 1인당 5,451만 원. 그런데 치료비는 1인당 821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잠깐만 있어봐. 그러네. 그쪽으로 가 치료해야 되고 그게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하시다가도 본인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약을 투약하고 범죄자가 되었는데 그거를 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걸 다시 또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마약 사범들을 보는 시각이 대체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가둬두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도 비용이 드는데 왜 치료까지 해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듭니다. 그 가족들과 사회적인 보건 비용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료가 돼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재범에 나아갈 기회도 줄어들고 세금을 내서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치료, 재활해주는 것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메마르게, 최대한 메마르게 표현을 해도 납세자로 복귀시킨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를 보고 마약삼을 비롯해서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까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있는 제도가 바로 치료보호제도인 것인데 통계적으로 어떤가요? 이제 21곳 지정병원 중 지난해 환자 100명 이상을 치료한 인천 참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한 6곳은 1년 동안 한두 명의 중독 환자들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 환자를 단 한 곳도 받지 않은 곳이 13곳이나 됐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은 곳이. 조원장님 또 여쭤보게 됩니다만 치료보호 실적이 진짜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게 좀 답답하실 텐데요. 그 병원이 21곳이 있는데요. 국립병원이 5곳이에요. 근데 국립부곡병원에는 약물중독진료소라고 200병상으로 이제 부설이 돼 있어요, 전문시설이. 네, 네. 근데 이제 치료보호 예산에서는 국립병원을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지원을 안 해주니까 국립병원이 오히려 환자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뭐 치료비만 준다 그래서 병동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딸랑 치료비만 조금 준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다 그래도 한 150여만 원 들어가는데 네. 이 치료보호 예산으로 해서 이제 20명 지금 받는 사람 봐봐야 1년에 뭐 한 44만 6천 원 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란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 다 감당할 병원이 없죠. 후 박사님, 부산시 대구시 치료보호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기준으로 각 의료원에 있는 약물 중독 환자 병상은 2개씩입니다. 그리고 치료는 각각 한 명씩 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와 대구시의 치료 보호 예산은 부산시는 360만 원, 대구시는 1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국비반 12반 매칭 예산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부산시는 180만 원 자체 예산이 그리고 대구시는 50만 원 정도 드린 셈이죠. 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본인들이 선택한 건데 왜 우리가 돈으로 치료해 줘야 되는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네. 이건 그러면 돈이 적어서 치료를 한 명만 한 겁니까? 아니면 한 명만 하니까는 돈이 적어진 겁니까? 양쪽이 다 관련이 되는데요. 치료보호를 담당하는 병원도 적고 또 치료보호를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강남을지병원에서 일을 할 때 서울시의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신청을 해서 그 환자들을 봤어요. 치료보호 전체 환자 70%를 강남을지병원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그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치료비 예산이 3,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더 달라 그랬더니 예산에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 매칭 펀딩이 때문에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빚만 5억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느라고. 2년 반 동안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단에서도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납을 했을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면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이게 1인당 앞서 치료보호가 45만 원이라고 했지만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홍보조차도 안 돼 있고 병원 자체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받아도 우리 마약 중독은 안 받겠다.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약을 좀 청정국으로 돌이키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국면에 다 전환이 돼서 인식 변화가 돼야지만 이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2년 상하에 제대한 청소년들 한 120여 명을 근거를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하는 게 어느 병원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럼 가까운데 생각나는 게 부곡병원을 하면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중독이라는 게 한 번 치료받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계속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수사관으로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독이라는 건 만성질환이라
관리하는 병이거든요. 네. 재발하지 않도록. 네. 그걸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수년 전에 을지대학에서 이 치료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추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 한 2개월 하고 외래 치료를 한 10개월 한다 그러면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치료부 지정 병원의 그 병상 수가 200병상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 한 30억.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현재 30억 정도의 치료비는 치료부 예산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참 지금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좀 답답한 내용들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마약류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가 있죠. 처방으로 사용 가능한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 처방 마약류로 인한 문제가 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빅벙커가 취재했습니다. 보시죠.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비싼 값에 판매까지 한 10대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나 펜타빈 사용한 것도 있네, 이거. 본인 이거 뭐 왜 두고 있어, 이거를 지금. 경찰에 적발된 19살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았습니다. 근무하면서 그래도 아직 초중고등학생들은 약간 안전지대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남에 펜타닐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이게 마약의 문제가 이미 우리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갔구나. SNS상에 나비약을 검색해봤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판매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살 중학생을 포함해 인터넷을 통해 펜타민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경향도 있고 병원들을 전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구한다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특히 중독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처방이나 아니면 보관 자체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방받지 않은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다른 부작용들을 당연히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마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복용한다거나 이런 소문 같은 거 들었나요? 펜타닐 패치라든지 친구 한 번씩 해요? 네, 지금 됐어요. 1년 전에 유행할 때 지금 끊었어요. 혹시 주변에라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고도 많이 봤는데 혹시 어떤 부작용? 갑자기 살이 찌고 근데 요새는 그런 약물 안 쓰고 네. 주사를 많이 써요.
그것도 맞으면 식욕이 억제돼. 그렇죠. 그래서 편해요. 설문이 잘 생각하시고요. 그 전에 인터뷰 좀 하십니다. 본인이 이거 최종은 피해자하고 싸워요. 잘 안 찍게 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억제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내 제가 이제 담배고 이게 약이 8개 돼요. 한번 처방받을 때? 처방받을 때 아닌데 각해로 억제제만 아니고 그래서 6kg 되는 거 잘못하면 한 달 더 지난 거예요. 약사님이 처방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해서 왜 이렇게 주목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재진을 봐야 되나? 저희가 거부하잖아요. 네. 그럼 옆에 약국 가시면 돼요. 비만약 좀 유명한 데들 이렇게 병원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시면 리스트로 되게 있어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뭐, 저는 그냥 그런 거 보면, 이런 약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한번 보내면 병원이나 뭐 약국이나 다들 큰 수익이니까, 그냥 뭐 DUI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들은 또 안 하지만은 사죄를 할 필요가 있고 식약처도 관심을 가지고 좀 감독을 할 필요가 있죠.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는 규정도 안 지켰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고 처방 받을 때뿐만 아니고 이제 약국에서 약을 받는 투약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복약 지도나 이런 걸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엄격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충격적이었던 그 뉴스도 이제 있었는데. 저도 그때 봤을 때 와 이거 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 지금 옆에 계신 겁니다. 네. 김대규 계장님.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학생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마약을 한다 이런 신고 들어오고 또 학교 내에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나오는데 상태가 좀 이상하다. 네. 이게 시기면 눈이 좀 푸르지고 몽롱한 상태가 들어오는데 거기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죠. 네. 설마 학생들이 했는데 실제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펜타닐 패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42만 원을 근거했는데
그 저희들 조사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또 투약하는 이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다. 굉장히 강한. 예,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물어보면 누군가가 몽둥이로 갔다 자기를 두들 펴는 것 같다. 참을 수가 없다.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류가 뭐 어떤 건지 우선 정확하게 좀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몰핀이라는 게 있죠. 그거보다 중독성이 100배 정도 강한 마약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기 암 환자나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할 때 일과성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은 금단 증상을 겪게 되면은 그걸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꾸 재발이 되고 내성이 생기니까 양이 많아져요. 네. 이거는 뇌를 마비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 연수까지 마비되면 사망에 이르러요. 미국에서 이런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로 네. 2017년에 남용하다가 죽은 사람이 47,6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3년 뒤에 미국에서 이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로 남용하다 사망한 숫자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숫자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를 합해도 네. 이거보다 적대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죠. 이 마약성 진통제 하나가. 이거는 정말 우리도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약들은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만 내가 의사의 처방을,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요. 법적인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걸 의사의 처방 없이 본인 임의적으로 투약을 한다든지 내가 처방받은 걸 친구한테 나눠준다든지 그다음에 친구가 받은 걸 내가 받아먹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마약류 사범으로서 이렇게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 있고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참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는 저희 아이들 생각도 하게 되고 주변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 부모들과 주변 어른들이 소위 그 체크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좀 범위에서 이것들이 돌아다니는 느낌도 좀 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손손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 만나 손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손손 방식인데 최근에는 이게 텔레그램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SNS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청소년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예, 일상에서 늘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평소에 앉아 부모님들도 자녀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지는 한 번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영상에서 더 하나 또 충격받았던 것은 식욕 억제제들이 이게 마약류에 속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일명 나비약이라고 합니다. 그 나비약이라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금괴 청소년들을 보면 08년생부터 해가 중학생부터 이렇게 고등학생, 아이고.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비만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괜찮은데 그걸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봐서는 이게 스스로가 이게 만족이 안 된다. 본인들은 병원서 처방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네. 끊을 수 있다. 내가 먹어보고 아니면 나는 뭐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항상 중독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일부겠지만 네, 그런 중독의 위험성을 모르고 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로 위험한 약을 왜 치료에 쓰게 되었나요? 왜 쓰는 거예요? 모든 마약류는요 네.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용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약은 죄가 없어요. 그 약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는 게 문제죠. 비만 치료제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도 원래는 기준이 있어요. 비만을 처음 치료할 때 너무 뚱뚱해서 이거를 갑자기 뺄 수는 없으니까 식욕을 억제하는 일시적인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살 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 복합 처방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현장에서 굉장히 저 우리 제작진들이 처방을 쉽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신 자료 보니까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약 128만 명이라고 하는데 10대에서 20대까지 인원이 22만 5천 명으로 전체 17.5%라고 그래요. 변호사님, 안전 사용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네. 되는 것은 뭔가 좀 느슨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실제로 안전 사용 기준을 그 현장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지키겠지만 일부 예. 의사님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마약 그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처방을 분석 조사했더니 이 기준을 벗어나서 처방한 의사가 1,7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의사의 수입니다. 의사의 수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이것이 안전 사용 기준이라는 것이 권고 사항이라는 거죠. 그것을 뭐 위반했을 때 당장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뭐 빡빡한 규정을 들이댐으로 인해서 뭐 네. 의료 현장을 뭐 경직시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지금 권고사항 정도인 것이 네.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는 것도 너무나 크니까. 권고사항이 네.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의사의 처방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의 고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쓴다 그래서 하루에 10번을 쓴다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유가 없는 경우인데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네. 또 중독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처방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 박사님. 그렇다면 시스템적으로 좀 방법이 없을까요?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처방 마약류 남용이 문제가 되면서요. 2020년도에 식약처가 시스템을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인데요. 네네. 환자가 1년 이내에 투약한 마약류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이 효과가 있었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 이 정보망이 만들어졌지만 네.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가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 네네. 가입한 의사 수는 한 7,500명, 7,400명 이렇고 지난 6개월 동안 여기에 또 접속하지 않은 회원 수는 6,400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00명 정도만이 이제 6개월 이내 네. 전체 10만 명 의사 중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식약처에서도 시스템을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도 있고 의사들 스스로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데요.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요, 원장님? 홍보 부족보다도 네. 사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불편한가요? 그 네.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쉽게 알겠습니다. 활용할 수만 있게 되면 얼마든지 예방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시스템을 어떤 고도의 윤리 의식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용이하게 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이 먼저 선결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또 한 번에 많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마약류 우리 일상에 정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걸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좀 빨리 저 집에 돌아가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와 이런 생각도 듣게 되고 예방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만 같아도 태어나서 한 번도 이제 이런 저 마약류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요즘 세대들에게도 저희 자랄 때와 똑같은 그런 환경일까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펜타닐 패치라든지 식욕 억제제 사건 이후에 제가 이게 청소년들 문제 좀 관심을 갖고요. 학교 교육에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현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교육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 우리 애들은 아직 마약을 모른다. 우리 애들한테 마약이라는 그 금기어를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탁. 괜히 긁어부스러움 만들지 마라.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검색해서 다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예전에 대전 소년원에 전국에 있는 약물 남용 소년원생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2개월 동안 보내서 치료를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네. 그 치료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이 하는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무서울 줄 알았으면 진작 안 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그걸 알려주기만 해도 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Say No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이미 드랍 그러면 마약 그러면 No라고 네. 거절하는 훈련을 구호 같은 거 하더라고요.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란 단어를 언급하기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가지고 어려서부터 거절하고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그 예방 교육이 진짜 필요하죠. 위험 약물에 대한 교육이 2019년에 대해서 이제 의무 교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 박사님, 그래도 의무 교육을 일단 19년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예방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예산이 부족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대구시만 보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11호만 이제 진행하는데 부산시가 3,870만 원, 대구시가 2,650만 원 정도예요. 부산시에서 예산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633곳입니다. 네. 한 학교당 예산이 6만 2천 원 정도 편성된 셈이에요. 대구시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462곳이고요. 한 학교당 5만 7천 원인 셈이죠. 이 정도면 이제 행정비용 발생하는 게 귀찮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에게 냈겠는데 오늘 한 분이 좀 지금 우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학교당 부산은 그래도 6만 2천 원. 오, 예. 대구는 5만 7천 원. 5천 원 차이가 나는데. 변호사님,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직 뭐 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마약 중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도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예산을 본다면 음주폐 예방 관리 예산은 9억 2천만 원이었음에도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은 여기 3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이게 3배 차이 나는데 실제로 인터넷이나 뭐 알코올이나 도박과 비교하면 이것은 훨씬 더 3배의 피해인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요. 네. 알코올은 주로 협회가 있고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거기서 걷는 예산이 있어요. 네네. 기금이. 네. 도박도 사행산업, 8개 사행산업에서 걷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을 뭐, 하는 만큼 네. 정화할 수 있는 비용을 네. 네. 그 애들이 내라. 350억 정도. 이 마약류는 나올 데가 없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100%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저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돈 좀 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부에서 100%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인식이고 두 번째가 공감인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얘기도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타공인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비법과 공식 숙제, 네 분의 한 줄평 갑니다. 이제는 뭐 느낌 있으시니까 저 오늘 변호사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 줄평! 마약은 언제나 나의 일이, 언제든지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법으로서 단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않는 것. WHO에 나온 얘긴데요. 네. 게이트웨이 투 트리트먼트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사법제도가 치료의 관문이 되어야 된다. 중독은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다. 취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독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위험한 약물에 손을 쉽게 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중독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상황에 우리도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마약이라는 덫에 놓이지 않을 수 있는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